네, 8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83회 차는요, 합격률이 33.66%로 조금 낮은 정도였으니까 공부하기에 괜찮은 그런 기출문제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은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죠. 일정 시점이고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실제 재무상태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것인데 방탄소년단 회사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왔고요. 보니까 보고 기간 말이 나와 있네요. 기말이 나와 있고 일정 시점이잖아요. 재무 상태표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나와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나와 있고 뭐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도 나와 있어요. 1,000원 단위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땡땡땡 000이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1,000원 단위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은 우리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0원 단위로 시작한다. 이게 6이 6,000원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볼때 기업명 봤죠? 빅히트.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 현재라고 봤죠?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금액 단위 봤죠? 원단위. 1,000원부터 한다. 근데 회계 기간은요, 사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안 나와요. 뭐 회계 기간 안 나오고 그냥 현재, 기말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회계 기간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보면 되죠. 금융 상품이긴 한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을 현금에 버금가는 자산으로 본다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만기가 3개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취득일로부터예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 금융 상품을 말한다. 저 수입인지랑 우표는요,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으로 공부하는 것들이죠. 얘네들은 뭐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소모품이고, 소모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비용 처리가 된다. 소모품, 현금 아닙니다. 우표 갖다 내면서 거스름 돈 주세요. 이러면은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현금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현금 맞죠? 얘는 가지고 가면 바로 돈 주니까 현금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 회계상으로. 그다음 만기가 120일인 양도성 예금증서. 120일은 4개월이죠. 4개월. 3개월 아니죠? 4개월. 땡 탈락. 그다음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수표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거의 현금으로 치기로 했는데 수표 중에서 선일자. 미리 나온 수표예요. 그럼 아직 못 사용해요. 미리 아직 발행일 예정일 전에 나와 있어서 돌아다니는 수표는 지금 현재에서는 수표로서의 값어치를 못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용해라 해서 얘는 받을 어음으로 봅니다. 선일자 수표는 그래서 현금 아니다. 또 탈락, 탈락. 그러면 타인 발행 자기 앞수표는요? 얘 수표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수표예요. 얘는 현금으로 봐서 현금으로 기록을 해놔라 하면 되겠습니다. 얘랑 얘네요. 10만 원이랑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자본조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본이익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단골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본조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의 반대가 되는 것들 다 들어가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잖아요. 주발초.
그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이, 얘네가 자본 잉여금이고, 반대로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일단 자기 자본 조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넣을 수 없는 것들은 싸그리 다 그냥 자본 조정에 넣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일단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볼까요? 무슨 무슨 손실. 이거 자본 조정 맞고. 감자 차손 맞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초과로 돈 받아서 이득 본 거니까 자본 잉여금이죠. 이득 본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기 주식 또한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이제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형체가 없는 자산을 말하죠. 형체가 없는데 우리한테 돈 갖다 줘요. 무형자산.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원가로 측정을 하면 되겠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그거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있는 거, 이렇게 개발하는 거. 일 때에는, 나왔네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법령이나 계약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상각 기간은. 그쵸? 네, 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령에 사후 7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70년까지 저작권이 법으로서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이 20년 초과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얘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소유권으로서 이런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연구 단계. 왜냐하면 연구 단계는 그냥 연구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발 단계로 보면요. 이제 자산의 그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죠. 개발비라는. 그러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헷갈리면 복잡하게 막 그렇게 막 만들지 말고 연구비로, 연구 단계로 봐서 연구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 매입금의 기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네요. 얘는 T계정을 그려서 외상 매입금의 T계정을 그려볼게요. 얘는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것이 보통 자산의 T계정을 그리는데 부채죠.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갚을 돈 부채.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적힌다. 얘는 이제 기말이 여기 적히죠. 그리고 단기에 또 매입을 했으면 단기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이쪽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부채. 지급했으면 없어지니까 차변에 적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기초잔액. 이거 물어보네요. 자, 외상매입금 지급액 500만 원. 지급 500. 기말 외상매입금 140. 외상매입금 순매입액이 있고 외상매입금 총매입액이 있어요. 이거 뭘 적어야 될까요? 순 적어야 될까? 총 적어야 될까? 여러분들 매입할 때요. 우리 매입할 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런 거 빼죠. 그러니까 뺀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뺀 금액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순 매입액으로. 총 매입액은 이건데 20만 원 정도가 빠졌네요. 뭐 할인 받든 뭔가 했나 봐요. 이걸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순 외상 매입액으로 해서 400만 원. 그러면 차변은 640이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대변도 마찬가지 640이 되는데 단기 외상이 400이니까 기초는
240이었다. 역산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분개를 일단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서. 자,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원에 구입했대요.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토지가 생겼네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700만원이 생겼다. 만단이 뗐어요. 그 다음에 돈 어떻게 지급했냐 보니까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원을 차감한 잔액 중에서 50%는 타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로 줬고 나머지는 약속보험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 먼저 지급한 계약금 뭐예요? 계정 과목.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계약금 나오면은 경우에서 두 개죠. 선급금이거나 선수금이거나. 근데 먼저 지급을 했으면 선급금. 먼저 수령했으면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이 있었고 70만 원. 그것은 이제 없애주면 되겠죠? 이제 선급금 자산이었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없애주면 대변에 70만 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630인데 그 중에 반. 630의 반은 315가 되겠죠? 315는 다른 회사가 발행해서 받아놨던 수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계정 과목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것을 현금으로 기록을 해놓죠. 그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315 지급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좌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해놓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걸 줬으니까 그대로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진짜 피날레는 여기예요.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여기서 낚시 당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약속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지급어음 315만원 이게 낚시 당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충분히 낚시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복잡한 와중에 저까지 저렇게 냈으니까. 얘는요 약속어음, 지급어음, 받을어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토지는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라고 대놓고 주어져도 얘는 약속어음, 발행어음, 받을어음, 지급어음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미지급금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쓸 수가 없다. 완전 낚시. 그래서 얘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7번.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은? 자본? 자본에 변동이 없는 것? 뭐 다 분개를 해봐야겠네요. 1번. 유상 증자를 실시하다. 이거 분개 안 해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증자라는 것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금 올라가겠죠. 자본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뭐 분개 간단하게 해보자면 자본금 유상 증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돈을 받고 자본금 증가시킨 거예요. 현금이 발생한다. 뭐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어쨌든 이렇게 자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난다. 얘는 변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현금 배당을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의 감소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어찌됐건 자본이 감소했어요.
변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다? 우리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번에는 없애버리는 거니까 다시 자본금 감소하죠. 이렇게 소각하면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액면금액만큼. 근데 돈 주고 소각했대요? 아, 현금 나갔다고 칠게요. 현금 나갔구나. 어쨌든 자본감이 아니고 자본금. 어쨌든 자본금 감소했죠? 변동 있네요. 4번.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 이번에서 결의했었던 현금 배당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기록을 해놨던 부채를 현금으로 이제 진짜 지급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자산, 얘는 부채잖아요. 자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8번. 한국이 단기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요, 이익이 나면은 단기 이익으로 하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은 단기 손실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 액면가액, 취득가액, 공정가액이 나오는데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액면가액은요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의 계산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고 그냥 남의 주식 사온 거니까 액면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액면가액은 주식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의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의 차이를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됐어요. 어? 5만원 손실 났네요? 얘는 15만원짜리가 20만원 됐어요. 어? 5만원 이득 봤네요? 합치니까 아무런 손익이 없다. 똔똔이다. 그래서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음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죠. 써있는 대로.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대요. 이렇게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관련 범위를 넘어서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한대요. 이만큼 증가한대요. 또 범위 넘어서면 또 증가한대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는 이 형태를 계단 원가라고도 부르고 준 고정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부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단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할 때 쓰이는 방법 세 가지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이 있죠. 그 중에서 뭐냐? 박스. 보조부분 원가를 보조부분에 배부 순서를 정해서 한 번만 다른 보조부분과 제조부분에 배부한다. 배부 순서라는 것이 나오면 단계 배부법이죠. 단계에 맞춰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서 단계별로 배부하는 것이 단계 배부법 2번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개별 배부법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있지도 않다. 이거는 뭐 있지도 않다. 11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비교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이랑 개별원가 계산 비교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일단 큰 특징,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대량 생산일 때 하는 것이고 방법이 간단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리고 조금 뭐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이고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건 맞죠? 업종은 뭐 식품이나 제조업 같이 대량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이렇게 배 만드는 거 하나 의뢰받아서 선박하고 소량 생산하는 거 됐고요. 3번 원가 집계. 원가 집계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나 부문별로 집계를 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집계를 하는 것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세세하게 집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바뀌었네요. 정답은 3번. 4번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은 다 합쳐가지고 환산량으로 이렇게 나눠버리고 퉁쳐버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경제적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그 개별 제품마다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하죠? 이런 장점이 있죠. 맞습니다.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래요. 이것은 티계정 그려서 제공품. 그래서 기초가 있고 단기 착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고 완성 안 된 건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고 자 기초 700개. 근데 평균법 하에서는 이 기초의 완성도가 몇인지 아예 고려도 하지 않죠. 무시해버리고 이번 연도에 투입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평균법. 그래서 완성도 이거 뭐 필요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1500개. 그러면 합치면 2200개죠? 이도 2200개. 단기 완성품이 1700개래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래요. 맞죠? 2200개. 그리고 완성도가 50%. 재료는 공정 초에 시작하면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완성도에 따라서 투입된다는 뜻이네요. 일단은 완성품을 보면 1700개가 이번 연도에 시작돼서 이번 연도에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100% 완성됐다. 1로 쓸게요. 100% 1.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료비. 재료비가 100%. 가공비가 100%.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기말 500개는요. 원재료는 100% 투입됐죠. 이번 연도에 시작한 걸로 보는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더라도 전량 전체 처음에 투입되니까 100% 들어갔고요. 가공비는 50% 완성돼 있대요. 0.5. 자, 이대로 곱합니다. 완성 1700 곱하기 1, 1700. 1700 곱하기 1, 1700. 500 곱하기 1, 500. 500 곱하기 0.5, 250. 자, 그럼 재료비는요. 완성품 환산량 2200개,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 1950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공급의 승례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간주 공급? 어떤 것들이 있나? 이 명단 리스트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간주 공급 대상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근데 자가 공급에는 이제 면세 사업에 전용한 거, 비영업용 소형 상용차에다가 쓴 거,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거, 이렇게가 자가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정리를 해보죠. 간주공급은 대가가 없는데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다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때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나머지는 없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 찾아보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 방금 있었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증여했대. 사업상 증여했대요. 사업상 증여 있었고요. 4번 먼저 볼게요. 면세사업에 전용했대요. 있었어요. 3번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팔았어요. 양도를 했다는 것은 보통 대가를 받죠. 양도. 양도했어요. 돈 받고 양도. 뭐 아니라면 증여라고 했겠죠. 그쵸? 양도했어요. 팔아 넘겼네요? 이거는 대가가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접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은 3번이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럼 다 면세인데 하나만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네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의 공급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우리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면세예요. 그런데 택시나 비행기, 대표적으로 택시나 비행기, KTX, 고속철도죠.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면세 대상 아니죠. 1번이죠. 답 나왔네요. 그다음에 수돗물 면세고요. 대신 함께 기억할 거, 전기는 과세가 된다. 토지의 공급, 면세죠. 토지, 면세. 그다음에 연탄의 공급, 예, 연탄, 무연탄, 이런 것들, 면세 맞아요. 근데, 갈탄, 착화탄, 뭔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거, 유연탄, 얘네들은 과세가 된다. 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개인사업자는요, 직전 연도, 작년에 용역과 재화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람만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면 발급 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법인, 사업자,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이상인 자가 이제 발급을 해야 되고 전송 의무까지 함께 기억을 하죠. 발급한 후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국세청장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얜 일단 틀렸네요. 얜 틀렸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해요. 후발급 세금계산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맞죠?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4번.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세관장이 수입자한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